지금 한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는 나오면 구별하시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그게 이제 문제화 됐을 때 그걸 이제 풀어갈 수 있죠. 어디 가신 거죠? 또뭐 커피 사시러? 요즘 또 커피 없으면 또 수업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군요. 이게 용어에 대한 이해만 조금 잘 하셔도 이게 뭐 구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수요 변화에 의해 보면 여기서 제시되는 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탄력성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탄력성하고도.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을 정리하실 때, 그때도 이게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요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것 있죠. 얘는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 좌표상에 있는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한 거예요. 그죠? 얘가 변하면 여기서 변하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 수요 변화율이라는 거는 얘가 아닌 애들에 의해서 얘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 수요량의 변화를.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애가 변한 거기 때문에 이 곡선이 우측 또는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나저나 뭐 60%가 지금 착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참. 근데 뭐 요즘 어떻게 공부는 계획 세우신 대로 잘 되세요? 아 이게 학원에 왔다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인강을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만약에 이 파트가 모르면요. 이 파트만 찾아서 한세번 정도 돌려보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 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고기만 찾아갖고 한세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용어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가 된 다음에 또 다음 파트, 다음 파트. 예, 이렇게 넘어가고 이론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문제상에서 답을 내가 100% 찾을 수 있냐면 그렇지는 못해요. 이걸 또 문제로 바꿔가지고 내가 적응을 좀 하셔야 돼요. 적응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래 1, 2월 달에는 매주 자료를 드렸다가 3, 4월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서 자료가 한 번씩 나가게 될 텐데 그때는 그 파트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에 대한 것만 오지선다로 구성해서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다 놔주시면 이따가 끝나고. 예, 다들 이제 뭐 되셨으니까. 자, 이 74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자, 요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건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까 우리가 이 가격이 변해서 뭐가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때는 이 곡선으로 이렇게 명시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곡선을 그릴 때는 오로지 얘만 변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요 변화 요인은 자폐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요 가격이 아닌 애들인 거예요.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해서 이렇게 곡선이 있죠. 예, 얘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동하는 형태 있죠. 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게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득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소득이 변해도 얘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있죠. 수요가 증가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쵸? 이 수요가 감소하는 애들을 예, 열등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수요가 불변인 애들을 우리가 중간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여기서의 이 중간제라는 거는 주로 우리가 이제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우리가 소비할 때는요.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소비량이 확 늘어나거나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소비량이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항상 일정한 양을 소비하는 그 재화를 우리가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상재하고 열등재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요게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든가 그런 논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부 교과서에 보면은 대형 아파트는 정상제고 소형 아파트는 뭐 열등제다 이렇게 예시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예시다. 그죠? 강남에 있는 소형 평형 아파트가 한 10억 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꿈이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그거 소형 아파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상제하고 열등제의 구별은요. 처음부터 성격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인식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정상제하고 열등제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제로 취급받는 애들이 열등제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열등제 취급받던 애들이 정상제 취급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재화? 정상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 있죠. 얘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예, 우측으로. 첫 번째가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네? 이거. 얘는 가격이잖아요. 얘잖아요. 얘가 변한 거는 이 선에서 변하는 거지. 선이 이동하진 않아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배웠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예? 자, 여기서 얘가 증가할 때 있죠. 여기서 조건을 줘야 돼요. 단 아파트는 정상제라고. 이렇게 줘야 돼요. 이랬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얘가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보게 되면 이 조건을 주는 거예요. 아파트는 무슨 재화라고? 정상재라고. 그죠? 이게 명시가 안 되면 얘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생산요소 가격은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소득에 대한 거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탄력성, 소득 탄력성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근데 만약에 소득 탄력성이 0.6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얘가 지금 0.6이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재화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정상재라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라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가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체재라는 애가 있고 보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련재화라는 애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관련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보는 대체재라는 애 있죠. 예, 얘는 관련재화하고요, 해당 재화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등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소비하든 얘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올리고당하고 설탕 물엿의 관계를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면 꽁 대신 닭이다. 뭐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소비하든 얘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동일한 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 소비자들은요, 합리적 소비 행위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개의 재화의 효용이 유사하면요, 가격이 싼걸 선호하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아파트가 되고요, 얘가 단독주택이 됐다라고 가정할 때.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명시해야 될 게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있으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선호도는 아파트가 조금 높다고 할수 있어요. 그죠? 얘가 비싸도 얘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론상에서는 두 개가 같은 효용을 제공하는 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재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도시에서는 무조건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지 단독주택 좋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더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있잖아요. 얘도 만약에 분양가가 1,000만 원이고요, 얘도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서 얘가 1,000만 원짜리가 1,200으로 평당. 그리고 얘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의 수혜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감소하겠죠? 얘는 왜 줄어들겠어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 그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괜찮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9월달 정도가 되면 그냥 우리 이렇게 안 한다고요. 대체재 보완재 말로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근데 선생의 바람은 3, 4월 과정 안에 경제가 끝나는 걸로. 어느 정도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5, 6월 달에 투자하고 금융에 대한 부분이 정리를 하면, 그죠? 다 개들도 정리가 돼요. 불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서 이거 하고 있겠어요? 용어가 익숙해지면 다 돼요. 다. 그죠? 거기가 정리가 되고요. 지난번에 간평 들어보셨지만, 간평이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간단할 때는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 정도가 정리가 되면 모의고사 보면 60점 이상이 나올 거라고요. 일단 그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안심을 해요. 왜? 자,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60점이 넘어야지만 실전도 60점 이상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보는 게 60점이 안 나오면 실전에서 내가 6점 이상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거는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예? 어느 그 주분이 있는데 29회 때 있죠? 개론하고 뭐가 있으면, 예, 민법이 있으면 얘 때문에 떨어졌대요. 이 때문에. 그래서 30회 때 들어올 때, 아니 그죠, 20회 때 들어갈 때, 29회 때 했을 때 얘가 공부, 제가 보기에는 이때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 이전에 몇번 실패하셨나 봐요. 근데 계속 얘 때문에 실패했다가 요때 처음으로 6점이 넘었대요. 근데 민법이 6점이 안 나와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할 때 어디다 집중 투자했겠어요? 민법에다가. 그래갖고 민법이 70점 이상이 나왔대요. 근데 떨어졌단 얘기는, 그 얘기는 여기서 점수가 또안 나왔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적으로 공부가 소홀해진 거예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얘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랬다고요. 열심히. 그죠? 근데 여기서 얘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한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덜 열심히 한 거야. 왜? 점수가 6점이 나왔던 선례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6점이 나오겠지. 그리고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신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한쪽에서 많이 맞아서 꿔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아니, 시험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매년 이게 난이도에 대한 거는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민법만 열심히 하거나 개론만 열심히 하는 게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당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가격이 1200으로 올랐죠. 근데 얘는 그대로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싸진, 하락한 그런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뭐가 비슷하면, 효용이 비슷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 상승 있죠? 예, 대체 관계는 단독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래 논리는 그래, 이런 거예요. 한 재화의 가격이 뭐할 때?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있죠? 얘를 뭐라고 그런다? 대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소비가 줄겠죠. 예, 대신에 상대적으로 얘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요. 이 수요가 감소하는 애 있죠? 예. 얘는 대체재겠어요? 보완재겠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얘가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죠. 요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라고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자, 반대로 얘가 1200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800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효용이 같은데 얘가 가격이 싸진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아파트 소비가 늘죠. 그럼 상대적으로 단독에 대한 수요가 줄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요게 나중에 계산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재하고 이 보완재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16%가 상승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은 4%가 감소하고요. 단독주택의 수요는 8%가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실전에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얘는 아파트고 얘는 뭐예요? 네, 단독주택이잖아요. 요걸 집어넣은 건 출제자가 착각을 유도하게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같은 재화잖아요. 해당 재화의 가격, 해당 재 수요량이 변한 거죠. 근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X재와 Y재 관계니까. 그죠? 그럼 얘가 가격이 뭐였어요? 얘가 증가했잖아요. 일단 무슨 재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대체재. 그리고 이걸 계산하라고 얘기를 해요. 계산하면 16분의 8이어서 0.5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론이 되면 계산도 간단해지는 거예요. 계산도. 이거 계산만 별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론이 바탕이 되면 계산도 암산 수준으로 할수 있어요. 암산 수준으로. 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네. 그 다음에 보완재라는 애가 있어요. 보완재라는 애는요. 관련 재화하고 무슨 재화가 있을 때. 네, 해당 재화가 있을 때 얘네는 결합을 해서 써야 돼요. 이랬을 때 뭐가 발생하냐면 얘가 발생하는 거예요. 효용이. 그러니까 얘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그랬었죠.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이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본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마우스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 자판 이런 게다 구비가 돼야지만 우리가 게임을 할수 있어요. 골프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골프채 갖고는 안 되죠. 골프공이라는 것도 같이 있어야지만 그 운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재화가 어떻게 돼요? 결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얘네는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바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바늘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는 거예요. 소비 움직임이 같이 간다고요. 하나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도 덩달아 안 사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은 이렇게 하락해요. 대체재를 보면은 얘 가격이 상승하면 얘 소비가 늘어나죠. 대체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는 애가. 그러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비싸지면 얘 소비가 줄고 상대적으로 얘 소비가 늘어나는 관계예요. 근데 얘네들은 둘이 같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면은 얘만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얘도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 재화의 가격이 뭐할 때요?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애 있죠? 걔를 뭐라 그런다? 호환재라는 거예요. 얘가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때 얘 소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줄어드는 애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움직임이 반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재화가 달리 나오잖아요. 달리 나올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얘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 보완재. 얘가 상승할 때얘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대체재하고 보완재 관계는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요즘은 출제자들이 여기까지도 인용을 해요. 예,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죠. 뭐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죠. 예, 이건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시하겠어요? 수요의 변화라고 표시하겠어요? 이걸 1번 지문으로 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착각하신 분이 많은 거죠.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게 가격이 변한 거니까 이 사람은 이게 수요량의 변화로 인식하면 틀리겠죠. 거기에 따른 뭐예요? 예상이잖아요. 가격이 하락이 된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흥분한 거죠. 딱 보는 순간에 드디어 내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출제자가 1번 지문에다가 유인 지문을 깔아놓은 거예요. 답은 3번쯤에 주고. 그죠? 문맥을 다 읽어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착각했다고. 실수했다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실수하면 다음 달에 우리가 잘 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실패하면은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주변의 시선 아시죠? 쟤또 떨어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도대체 1년 동안 뭐 하고 다닌 거야? 뭐 이런 소리를 우리는 그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죠? 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7월이 되면 틀림없이 바깥 양반이 주말에 바람 쐬러 나가서 온 다음에 갑자기 점포 보러 다닌다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죠? 이거 괜찮지 않아? 이게 조건, 임대 조건이 이런데, 이번에 되기만 하면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적인 부담이 크죠.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예상이잖아요. 그죠?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응? 소비자는요, 냉정한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앞으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추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2020년 3월 17일 날 얘를 만약에 5억에 샀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시세가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가격에서 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든다고요. 더 떨어진 다음에 사야지.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이게 들어올 때는 거의 바닥을 쳤을 때. 예, 그때쯤 이제 매입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대신에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 상승이 어떻게 돼요? 예상이 되면은 이때는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올 하반기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은 하반기 되면 한 1억 가까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융자를 받아서라도 이 집을 지금 사는 게 유리하죠. 융자 받으면 이자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부담보다는 차익이 더 크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죠.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그 변수라는 거는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에 78페이지 있죠? 예, 거기 가시면 상단에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76페이지군요. 76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찾으셨나요?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혜량과 수혜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무슨 재화라고? 정상재라고 이렇게 명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지문에 가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럼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가야 돼요. 근데 좌측으로 갔다 그랬으니 걔가 틀린 거예요. 그죠? 1번에 보시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수혜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이잖아요. 가격 변화에 대해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죠. 이걸 유인 지문으로 1번에다 이렇게 깔아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우리가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28회 때인가 한번딱 나온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랬고요. 우하고 여기가 뭐 좌상, 여기가 좌하라고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죠. 곡선의 이동 형태가. 그래서 이거를 우상향 또는 우상방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수요가 뭐 했다고 보는 거예요.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왼쪽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좌하방 또는 좌하향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그럼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향의 표시는 그 28회 때인가 딱한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때만. 네. 그 이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체가 되게 헷갈린다고요. 간신히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배웠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배웠는데 여기서 갑자기 방향이 나오면 얘는 뭐고 얘는 뭔지가 더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왜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리냐면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내면 이 표현을 쓸 거라고요. 기출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기출을 보시면요. 그 해에만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그 해만. 회차가 바꿔지면은 더 이상은 안 나오고요. 딱 그거 한번 나오고 끝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방향에 대한 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76페이지 가면 부동산 수혜의 특성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돼요. 그죠? 예. 거기 보시면은 이 부동산 수요에 대한 부분은요, 대체로 이 비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비탄력적이냐면,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필수재잖아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해야 될 재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는 비탄력적으로 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자금을 축적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고가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구매 결정에 전문성과 복잡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하나 구입할 때 컵라면의 미래, 컵라면의 변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사서 끓여 먹으면 그만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따져봐야 될 상황이 많죠. 그렇잖아요? 주변에 학구는 또 어떠냐? 이게 학생들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초등학생 있으면은 단지 내 아파트 학교가 우리가 흔히 한 대로 뭐 초품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왜 다들 그렇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죠? 그 어린아이가 길 하나 건너는 것도 안쓰러운 거죠. 그러니까 길도 안 건너고 단지 내 우리 집에서 그냥 도보로 이동해서 학교 갔다가 오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느냐. 이제 그런 거를 추정해야 되니까 전문성 또는 복잡성 이런 얘기죠. 구매 절차의 특수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은요, 상품을 구매할 때 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탐색하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서부터 탐색을 해야 돼요. 그게 뭐가 많이 걸리냐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이제 가면 부동산 수요의 종류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면 본원적 수요하고 파생적 수요가 있다고 그러죠. 본원적 수요는 직접 수요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가구 수가 분화가 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뭐할 때, 예, 독립할 때, 아니면은 뭐할 때, 결혼 또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가구 수가 분화가 되면요. 이게 증가해요. 주택 수요가. 요때 요 주택 수요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본원적 수요라는 거예요. 직접 수요. 얘를 직접 소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주택 공급을 늘려줘야겠죠. 그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다고요. 무슨 수요가? 토지가. 그래서 요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졌다고 해서 얘를 파생 수요라고 그래요. 얘를 본원적 수요, 직접 수요, 파생 수요 또는 간접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인용된 적은 없어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실질적 수요라는 거는 이제 일본 애들은 그걸 유효 수요를 실질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규 수요, 교체 수요는 뭐 제목만 봐도 구별할 수 있으시죠? 예. 신규 수요는 처음으로 내집 마련 사람이고요. 교체 수요라는 건 집을 넓혀서 가는 사람이 있죠. 적은 평형에서 넓은 평형으로. 그리고 수요의 발생 요인과 재향 요인 관계는요. 항목은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공급이 있어요. 공급을 우리가 또 해보시는 거죠. 아,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우리 뭐 계산 문제 그거 하죠? 한번 풀어보셨나요? 풀지는 않고, 이 반응이 그거군요. 이따 풀어주겠지? 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한번 풀어봐야 여기서 내가 뭔 말인지를 대입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면은 문항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를 풀어드리고 하나를 풀어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본인이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안 꺼내셔도 돼요. 지금 또뭐 굳이 꺼내실 이유는 없고 중요한 거는 가늠을 하셔야 돼요. 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분 안에 내가 풀수 있느냐. 1분 안. 어떤 형식이 나오더라도 툭툭툭 대입해갖고 내가 풀수 있느냐. 계산일 이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알아서 다 풀어요. 예, 근데 계산에 집착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집착하냐면 계산에 취약하신 분들이 오히려 계산에 집착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계로는 계산 과목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출제자들이 근래 한 3년 전서부터 계산 논리를 많이 내요. 그 이전에는 계산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씩 나왔었는데 요즘은 평균적으로 아홉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작년 재작 아 여기 다 아홉 문제씩 나왔어요. 많이 나왔을 때가 11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근데 거기서 물론 우리가 확실하게 60점이 넘어갈 때는 계산 논리가 몇개 뒤라도 뒷받침이 돼 주면은 큰 힘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요령인 거예요. 탁 부딪혔는데 일단 계산은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가는 순서상에서 푸시면 안 되고 잘못 휘말려 들어가면은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령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적응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애들이 만약에 몇 개라도 풀릴 수 있으면, 예, 그러면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날수 있으니까. 그래 해보시면은 알면 쉬운 거예요. 모르면 어려운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초적인 거. 여기서 우리가 응용되는 사례까지도 100% 완벽하게 푼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암산 수준에서 풀수 있으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공급이라는 게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이 공급이라는 것도요. 생산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뭐를 나타내요? 네,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이라는 것도 공급자의 욕구이자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공급이라는 것은요. 공급 곡선 전체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에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때 이제 공급량이라는 거는 특정한 가격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수량 있죠. 그거는 공급 곡선상의 한 점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그려서 거기를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강의해 드려봤더니 초반부터 공급하고 공급량을 구별하려고 거기에 또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시험상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구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이번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5월달 정도 되면 한번 하는 거죠. 그죠? 네, 해서.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공급에 대한 성격도요. 똑같아요. 얘도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도요. 판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판매하겠다는 뭐예요? 욕구이자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판매한 양을 우리가 공급량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 시험에 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얘도 유효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공급이라는 거는 특정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욕구 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뭐에 의해서?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공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요즘 같을 때 마스크 생산하면 돈 많이 벌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만약에 마스크를 생산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평상시 강의만 하고 다니는 애가 언제 그 마스크 공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언제 그 생산 라인 갖춰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무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량 변수는요, 뭐가 명시가 돼야지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 양의 크기가 크다 작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기간이 이제 명시가 됐었을 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자, 2020년 3월 현재 서울시의 주택 있죠? 총몇 채일까? 이거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기간을 명시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주어져 있는 2020년 3월 현재는 일정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점에서 서울시의 주택이 만약에 들어서 1200만 채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이 1200만 채라는 거는 지난 3년 또는 5년, 10년간 공급된 주택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서울시의 주택이 공급된 이래로 짓고 부수고를 반복하다가 현재 남아있는 양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절양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택 재고량 있죠? 걔는 우리가 뭐를 얘기한다? 이건 절양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명시가 돼야 돼요. 뭐가? 시점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쭉 시간선이 주어져 있을 때 2020년 3월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1200만 채라는 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누적돼 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있죠. 몇 년도? 2020년 기준에 있을 때. 그러면 올해부터 새롭게 공급된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몇 채일까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 시점을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죠. 시점이 주어지면 전체 총량은 파악할 수 있어도 이 안에 올해 1월 1일부터 신축해서 들어온 주택의 양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려면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있어야 되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예를 들어서 3월 17일,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새롭게 공급된 신축 주택의 양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명시가 됐을 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 있죠? 주택 거래량은 유량에 해당이 되겠어요? 절약 변수에 해당이 되겠어요? 거래량. 잘 판단해 보세요. 응? 이거는 유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시점을 가지고는 이게 주택 거래가 얼마씩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간이 주어져야지만 올해 2020년 들어왔을 때 주택 거래량이 얼마가 이루어졌는지, 작년에는 얼마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뭐가 명시가 됐을 때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공급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왔던 변수가 이거예요. 거래량,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 그 다음에 뭐, 재고량. 여기서 재고량만 절약 변수고, 얘네들은 무슨 변수다? 위에 유량 변수라는 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요.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잘안 되면 또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극복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다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그죠? 이제 남아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응? 그때는 핑계 댈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오늘 남아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내일 수업이 학개론이지. 그러면 내일 가서 공부할 때 이게 궁금한 거 뭐를 물어봐야겠다. 그 오전 수업 마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쉬는 시간, 아침에 조금 일찍 오셨으면 오셔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혼자 와서 물어보기가 쑥스러우면, 그죠? 옆 사람 손을 붙잡고 같이 와도 되는 거죠. 그죠? 절대로 둘이서 합의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응?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셔서 같이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애를 갖고 내가 고민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딱 뚫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60점 이상이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학회로는 웬만큼 공부하면 6점 이상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6점 안 맞는 것도 성격 이상한 거이고. 웬만하면 맞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죠? 그러니까, 자, 잘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신 분이나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나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거 될수 있다는 거. 일단 우리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여기 왜 와서 공부하겠어요? 그죠? 될 거라는 나름대로 희망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 현실이 되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 가면 중간에 공급 함수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요, 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함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해당 재화에 뭐가 있고요?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있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수요 함수 해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얘들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변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아까 해당 재화 얘기해 드렸죠? 예, 해당 재화가 만약에 주택이에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변하면 주택 공급량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주택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건축 기술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여기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서 생산 요소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재료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제과점에서 빵 만들려고 그러면 재료가 뭐가 필요해요? 밀가루도 있고 거기다가 뭐 달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들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걔들을 소비하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소비에 대한 대가, 우리 재료에 대한 대가를 쓰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고,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주고,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대를 지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요 생산 요소 가격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변할 수 있죠. 그럼 얘네가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종속 변수, 얘네들을 무슨 변수?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을 동시에 이 그래프 상에서 다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좌표는 몇 개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개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경제학자들이 여기는 주택 뭐라고? 그러면 여기는 주택 공급량.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을 그릴 때는 오로지 이거 하나만 변했다는 가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변했을 때 나머지 애들은 어떻다고 가정하겠어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얘네들은 변화가 없고 얘 하나만 변했다는 가정하에서 공급 곡선이 그려진 거예요. 근데 공급 곡선은 항상 이 상태로만 있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얘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변하면? 여기 좌표상에 있는 가격이 있죠.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 변하면, 즉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면 얘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용어상에서 표현한 게 그게 공급의 변화라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이 하나의 선에서 움직이는 건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쇠랑이 변화 해봤죠. 쇠랑이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뭐 있어요? 변수가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요의 변화라는 거는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 변한 거 아니야. 그럼 걔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뭐 하나밖에 없다?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 하나밖에.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구별하는 거,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구별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틀리기도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요. 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건 해당 재화에 뭐가 되겠어요? 가격인 거죠. 그래서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그 재화에 뭐가 되더라? 가격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임의의 공급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든 거죠.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도 요 공급량이 미지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요 공급량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가격 있죠. 이게 프라이스의 약어니까 요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임의로 가격이 10이라고 이렇게 정해보는 거죠. 그러면 100 플러스 2 곱하기 10이 되죠. 여기 10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량이 12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가격을 올려보는 거예요. 얼마로? 20으로. 그러면 얘가 얼마로 바뀌겠어요? 20으로. 그러면 100 플러스 2 곱하기 20이니까 얘가 140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20일 때는 얘가 14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요.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해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다? 예, 이건 비례 관계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런다? 예, 이걸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수요 법칙하고 무슨 법칙이? 공급 법칙.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 게 그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 공급량이라고 그랬을 때요. 얘가 10일 때는 120인데 가격이 20으로 상승하니까 얘가 1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여기서 갖고 온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만나는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얘 말고도 보이지 않는 점들이 있다, 없다. 있죠. 그 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얘는 길기가 우 상향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가격하고 공급량이 비례 관계에서 그래요. 그죠? 그 얘기는 이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죠.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이 줄고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 같고요.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은 우리가 생산비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비용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산비 곡선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왜 굳이 그걸 중시하지 않냐면요. 생산비 곡선에 관련해서는 시험에서 자주 인용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 5년 정도 주기에서 지문 정도로 한번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 법칙하고 공급 곡선까지 도출을 해보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80페이지 가시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라고 있죠. 거기도 역시 별표가 돼 있죠. 예,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해보시는 거예요.